그래서 양부남 전 고검장을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이유. 지금 이재명 후보 주변에도 예, 율사들이 굉장히 많죠. 뭐 변호사들도 많고, 뭐 대변인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님과 여태까지 뭐 인연이 있던 그런 어떤 변호사분들이 지금 뭐 이재명 선대본부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그 민주당에 원래 그 법사위에 있던 그분들이 그 사실상 법률 지원 단장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금 현재 선대본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현재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있던 변호사들이나 어떤 그 율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차원이야. 그렇죠?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율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이었다고, 방어 차원. 근데 양전 고검장을 영입했다는 이유는 뭐죠? 양부남이 들어오는 순간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공세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렇지. 여태까지 방어했던 민주당의 어떤 법률 지원팀이 이제는 양부남이라는 특수통의 검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공격용이라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은데, 이 양부남이라는 분이 누구냐? 제가 그래서 오늘 좀잘 아는 우리 장영진 기자님에게도 좀 물어보고 여기저기 좀 취재를 했어요. 이 양부남이 여러분들 호적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상으로는 윤석열보다 한살 어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이는 윤석열보다 한 살이 많대요. 그리고 사시도 기수가 하나가 빨라요. 양부남이는 22기, 윤석열은 23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부남 검사가 윤석열은 구술을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으니 그 윤석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양부남 검사가 나이가 오히려 한살 많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부남 검사도 왜 이렇게 검사가 늦게 됐나요? 아니면 사법고시가 늦게 됐나요? 봤더니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양부남 검사가 어려운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공고를 나왔대요. 공고를 나왔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전남대 법대를 들어갔답니다. 굉장히 총명해갖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전남대 법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ROTC 그런 거 알죠? 이분이 전반기 학사 장교로 가요. 그러니까 학사 장교, 전반기 학사 장교라는 것은 ROTC는 그 중위제대거든요. ROTC는 2년인가 3년 해갖고 중위제대인데, 이 전반기 학사 장교는 7년짜리예요. 7년짜. 집이 가난하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돈을 모아갖고, 그러니까 7년간 대위제대예요. 그래갖고 그 공고 출신의 전남대 법대를 했고, 이분이 거의 군복무가 끝날 때쯤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이분이 군대 끝날 때쯤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그 윤석열과는 기수는 한 2년 빠르고,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다 와도 구술을 해서 양부남은 그동안 거의 군생활을 7년을 하면서 두 번인가 만에 붙었대요. 그래서 윤석열보다 기수가 빠른데, 원래는 기수도 두 번, 이두 기수가 빠르대요. 두 기수가 빠른데, 그러니까 사실을 합격은 31회에 합격해놓고, 검사 기수는 21기인데, 1년 늦게 사법연수원을 가갖고, 실질적으로는, 양부남 검사가 윤석열보다는 2년 사실 선배인데, 연수원을 1년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대하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보면 여러분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부산고검을 방문을 하면, 양부남 검사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부남 검사를 어려워하는 검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무조건 그 조폭 똘마니 같이 나이만 한 살. 야, 동훈아, 우리가 지금 위기이자 기회야, 이건. 맨날 이런 헛소리만 동생들한테는 하는데, 굉장히 양부남 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몇 안 되는 검사들 중에 뭐 한 명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 양분암 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다음에 양분암 이분이 검찰총장 후보에도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검장이나 검사장 출신을 문재인 정부에서 또 검찰총장을 맡기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대요. 윤석열 다음에 후임 검찰총장이 지금 김오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양분암이 그 저기 굉장히 띄웠었는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 좀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좀 오히려 피해를 입었었다라고 나오고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권난동과는 악연입니다. 취행 권난동 선생과는 굉장히 여러분들 악연이 있는데 2018년 그 권난동이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그때 안미영 검사 여러분들 기억나요? 안미영 검사 그 당시에 안미영 검사가 지금 권선동 수사 외압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권난동 특별수사단 단장을 양분암이 맡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권난동이 1심에서 2심에서 무죄는 나왔지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문무일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문무일이었거든요. 그때 문무일과 진짜로 날석에 대립각도 이뤘었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이 특별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이 그 권난동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 반부패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던 게 그 당시에 특별수사당의 양분암 검사였는데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거 검찰을 다 죽일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고강이 전방위 수사를 펼쳤던 분이고 그 문무일과 맞짱을 뜨기도 했었고 그러나 양분암 검사도 권난동의의 1심 2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혐의의 입증은 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 2020년 8월 검찰을 떠났고 올해 3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권선동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할 때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때 문무일 검찰총장 그 시절이었거든요. 이때 양분암이랑 안면 죽여야 된다. 검찰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많았어요. 문무일, 안미연, 이거 검찰, 우리, 응? 검사 동일체인데, 니네가 우리를 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특수부 검사인데, 윤석열은 자기 조직, 뭐 자기 사단,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자기 패거리 정치, 패거리 검사, 특수부 윤석열 사단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강골있게 수사를 벌이고 나름 이분은 특수부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대표적인 게 건설 비리, 원전 비리, 방산 비리 이때 여러분들 아시면 박근혜 때 원전 비리, 방산 비리, 양분암이 다 털었는데 위에서 다 덮었어요. 그때 작살 내놨었거든요. 원전 비리, 방산 비리, 양분암이 그때 수사해갖고 다 작살 내놨는데 그때 최재경, 뭐 김기춘 그 애들 동원해갖고 다 막았던 자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정말 믿음직스럽게 그 이재명 후보의 직책을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국민 검증 법률 지원 단장,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가장 어려워하고 윤석열의 최측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선동과 악연이 있던 이런 분을 이제는 공정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양분함은 이재명 후보를 도울까?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실적과 실용주의 노선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도와 이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양분함 검사는 연수원 17기이자 윤 후보 최측근의 권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악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대로 된 저격수 하나 들어왔죠. 뭐 이거 원래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떤 검사들이 붙으면 검사는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그냥 우리가 검사 못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 양분함 검사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선대본부예요. 선대본부. 선대본부는 그만큼 이기면 뭐 그분이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면 오히려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윤석열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 아는 선배 양분남이 볼 때 윤석열에게는 절대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 알잖아, 선배로서. 그렇잖아. 만약에 똑같은 검찰이고 윤석열이나 얘나 똑같았으면 윤석열 쪽에 가 있겠지. 이 사람이 뭐하러 윤석열과 완전 대립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쪽에 왜 와 있겠어요? 누구나 이재명 후보 가난 그런 것들을 다 겪었던 걸 보면서 하여튼 양분함 검사 여러분들 믿을만한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입고 그럴 때 옷 벗고 나와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안심이 됐죠.